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현대상선이 재편되는 해운 제1그룹에 편입될 수 있도록 채권당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현대상선은 비록 D얼라이언스 멤버 구성에서 제외됐지만 9월까지 재편입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국내 양대 선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4월을 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3월 말 조건부 자율 협약을 체결한 후 현대증권 매각, 용선료 조정 등 구조조정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한진해운도 5월 초 조건부 자율 협약을 개시한 뒤 타채권자 집회를 원한대로 가결했으며 현재 용선료 인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얼라이언스 재편 과정에서 한진해운은 D얼라이언스에 편입됐지만 현대상선은 제외돼 주위에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오션얼라이언스와 D얼라이언스가 결성되면서 기존 4대 얼라이언스 체제가 3대 얼라이언스로 재편됐습니다. 이들 신규 얼라이언스는 내년 4월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